동국제약 임직원들로 구성된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이 제15회 잇몸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는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 한양여자대학교, 동국제약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치주과학회 회원들과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이 76명의 성분도 복지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석 제거와 칫솔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동국제약과 대한치주과학회는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잇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